안녕하세요. 평소에 신용카드를 자주 사용하지만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곳, 그리고 급한 현금이 필요할 때 신용카드 한도를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카드 값을 이월하는 방법은 알고 있었지만 신용카드 한도로 현금화 가능한 방법으로 간단한 대출 서비스가 있다는 소식에 바로 한번 이용해봤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서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다가 공식업체로 인증받은 업체 중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잘해주신 우드뱅크에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진행 전 본인 확인은 물론이고 카드사 진행 금액 할부 개월 그리고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물어본 뒤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도 400 정도를 현금화하기 위해 사용해봤었는데요. 방식 자체는 상품권을 구매하여 업체에 보내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상품권을 구매 후 업체 측에 판매하는 거래 방식이라 문제도 없고 상품권을 구매 후 업체 쪽에서 매입하면서 10% 정도 수수료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방식들과 비교해보니 무이자도 가능해서 이 편이 훨씬 더 저렴하게 진행됐습니다. 아무튼 전 400만 원 한도로 진행하겠다고 하고 구매 후 핀 번호를 보내주고 조금 있으니 제 계좌로 360만 원이 입금되는 걸 확인했고 진행 시간 자체는 5분, 7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국 비상금 서비스는 대출이 아닌 상품권 구매 매입 방식이다 보니 매입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급한 비상금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께선 확인해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누구나 쉽고 빠르게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여 다들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자주 하는 질문들과 홈페이지까지 아래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보시고 편하게 문의하시면 감사할게요. 누구나 쉽고 빠른 비상금 마련, 우드뱅크!